씨랑 다른 거 뭐가 있죠? 접속사. 아하, 접속사. 자, 통문자 먼저 하겠습니다. 네. Be careful. Be careful. When you say. Okay. I want some tomato. In Spain. Okay. 그래서 careful 뜻이 뭐예요? Careful 조심. 조심스러운.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요? 명령.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돼요? 하다시. 그래서 조심하는을 조심하다로 만들어줘야지 명령문 되겠죠. 조심하세요. Be careful. You say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다. 오케이. 그러면 when의 두 가지 뜻은 뭐가 있는데? 언제? 뭐뭐 할 때. 오케이. 언제란 뜻과 뭐뭐 할 때란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 왜 그래요? 뺍시다. 와우. 자, 많이 썼다. 읽어보세요. When are you happy? 이게는 물음표야, 마침표야? 물음표. 오케이. 왜 물음표를 붙였죠? 아, 묻는 문장이니까. 오케이. 이거 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are. 비동사인데 you are를 뭐로 만들어놨어? Are. Are you? Are you. 그러면 당연히 왜 물음표 붙여야 되고 그럼 얘도 따라서 묻는 뜻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 뜻은 뭐야? 언제 너는 언제 행복했니? 언제 행복하니겠지. 아, 한니? 행복했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러면 너는 언제 네, 행복했었니? When were you happy? 오케이. Were 하고 are 하고 무슨 관계예요? 과거랑 현재. 그러니까 현재 읽고 뜻. When you're happy?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행복할 때. 오케이. 왜요? 왜 네가 행복할 때란 뜻이었어요? 물음표가 아니니까. 오케이. 왜 물음표가 아니에요? You're이니까. 이거 둘 다 공통점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네요. 네. 둘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뭔데? 비동사 얼. 근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뜻이니까 왜는 자연스럽게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할 때 만들어주는 무슨 사? 접속사? 접속사. 하지만 얘는 의문사. 에. 네. 이거는 여기 있네요. 깨달았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When you say. 어. 내가 말하다. 어. When 언제 내가 말할 때 네가 말을 할 언제 네가 말하니입니까? 아니요. 네가 말할 때죠. 네. 그럼 얘 읽고 뜻. When do you say? 어. 내가 언제 말했니? 언제 아 말하니? 말했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말했었니 하고 싶으면 When did you say? 근데 네가 언제 말을 하니 하고 싶으면 When do you say? 됐습니까? 예. 오케이. 누가 이거 두 개 공통점이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근데 얘는 you say 누가 다 그대로 있고 얘는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say 속에 숨어있던 누가 do you를 만들고 있죠. do you 네. 하면 막 뭐 하고 싶어져요. do you 묻는 표현.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들 when should you go there. 여기는 쉼표야, 물음표야? 물음표. 네, 그리고 무슨 뜻이야? When should you go there? 너는 언제 there 그 거기에 갈 수 있니? 선생님 꺼졌어요. 거기에 갈 수 있냐? 됐다. Should의 뜻이 뭐야? Should 뭐뭐 할 수 있.
Can이야? 아닌데. Should 누가 무슨 뜻인지 채빈이한테 물어봐. 채빈아, 안 말해줄 거야? Should가 뭔 뜻이야? Should? 바보. 바보들. 뭐뭐 해야만 한다. 넌 모르면 안 되지 않냐 혹시? 어? 해야만 한다래 재빈아. 해야만 한다. 어? When 네. should you go there는 무슨 뜻이야? 아,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하니? When은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아 언제? 소멸돼 버리고. 넌 거기 언제 가야 되냐라고 묻는 거죠. 에. 잠시만요.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When should you go there? 나 언제 가야만 하니? 대현은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아 그곳에 가야만 하니? 너 거기 언제 가야 돼? 이랬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 When you should go there? When you should go there는 무슨 뜻이겠어요? 아 내가 그곳에 가야만 할 때. 그래. 예. 이거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공통점은 뭐예요? 양념시 슈트.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얘기. 지금은 아.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와 있으므로 뭐뭐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지금이에요. 예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예. 인습 조금 보고. 아까 말님. 하지 말라는 신에 계시다. 이거. 안 가져요. 계시겠죠? 뭐 기다리면. In Spain 할 때 in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앞, in 앞제비시. 앞제비시죠. Spain은 무엇? Spain인데 in Sp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됐죠? Where? 맞습니까?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편이네 너. 바꾼 지 얼마 됐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다. 어떤 자 집착. 우리 아빠는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데. 우리 아빠는 아이스크림 안 사. 저 오늘 아빠랑 떡볶이 먹고 왔어요. 갔겠죠. 우리 아빠 나 버리고 회사 갔는데. 엠마 놀러 가셨냐? 우리 아빠 나랑 밥 같이 안 먹어주는데. 우리 아빠는 전에 가족여행 갈 때 다른 애들이랑 간다니까. 아빠 삐져갖고 슬펐어. 왜 그랬어 그래? 아니 아빠 물어야지. 뭔지 몰라도 네가 잘못한. 아빠가 그래. 삐졌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래서 결정됐어. 아 저 이미 갔다 왔어요. 5개월의 원칙이야. 저 가가지고 5시간 동안 걷다 왔어요 경주에서. 어? 나쁘다. 살이 쪽 빠졌겠네. 넌 빠진 살이 어딨어? 내 거나 가져봐. 태! 어이가 없어서 나 5시간 걷고 8천 걸었을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4만 킬로요? 4만 킬로그램. 아, a lot of 아니네. People 뭐트로였어요. Tomato. 아, tomato. People 아 뭐라고 했지? 쉐키 쉐키 조용히 해봐. 오케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not one, not two. 이거를 한 번에 다 맞으면 사람 죽을 것 같은데요. 40,000 킬로그램. 렌즈. 그럼 그 렌즈.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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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뭔 폰이었는데? 폰이요? 아, 머리가 안 돌아가 갑자기. 그것들. 오케이. 그럼. 아. It's 그거. It's a that. That's. It's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쓰는 거야. 아, it's. That's. That's. Become your
at a tomato festival. That's because you were at a tomato festival. Okay,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이 있네. 그리고 공통점이 뭐지? 공통점이요? 저 앞제비 씨? 아닌데? 전치사. 옛다 앞제비 씨. 전치사 앞제비 씨랑. 옛다 전치사. 접속사. 그래.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뭐가 다른데?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는. 둘 중에 누가다가 뒤에 오는 건 뭐지? 전치사야 접속사야? 네? 뒤에 누가다가 오는 건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 여기 전치사 있고 뒤에 누가 나와 있죠? 네. 네? 네? 아니네. 네. 접속사인가 봐요. 이게 접속사라고 해. 똥가시야. 아. 아니요, 얘 똥땡이에요. 그래서 a lot of people. 그러니까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Okay. 아야. 자,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토마토 싸움을 위해서 왜?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로 오니? 축제래, 축제. 오케이, 많은 사람들 토마토 축제 왜 오는데? 영어 표현?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그랬더니 대답이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Very good.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오케이. 다이어. 네. 그래서 어표. 아. 이 멋지. 저리가. 이 멋지. 아 클린. 클린? 아 클린. 어? 클린. 옷. 옷. 꽃이 영어로 뭐였지? 엥. 아니 하려면 하고 생각났으면 하고 아니면 하든지. 다음 넘어갈게요. 아 잠시만요. 아 조용히 해봐. People scream and 아 진짜 발음. 스크린 left 맞네. Until there are there are tomato 미치겠네. 이거 뭐 없냐? 이게 없어 지금. 더 이상. 더 이상이 뭐였냐? 오케이. 그래서 then after the party they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오케이. 그래서 then 그런 다음 그렇게 뭐래? 그렇게라 뜻이 있어? 아 미치겠네.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없다 치고 아 없어졌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사람들은 강 속으로 뛰어듭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 Why? Why do they jump into the river?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jump into the river? Why do they jump into the river? 했더니 People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오케이, 좋았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대에 대한 건 아직 살아있고 Then 그다음에 It's very messy but it's very really exciting. Messy but it's really exciting. 오케이. 그래서 돌 했는 것도 있네요. 준비해 주시기 yeah. 바랍니다. 그걸 한 문장밖에 안 남아 있나요?